그렇거든. 이거 엘리트에서 고려해보겠는데. 아, 제발. 아. 안 돼. 고래 본다. 제발. 딜카드 하나만. 진짜 하나만, 제발. 딜카드 하나만요, 제발. 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딜카드 하나만요. 님, 제발요. 딜카드? 아, 딜카드. 아, 딜카드 맞지? 레벨 맞지? 그래도 딜카드 나오긴 했다잉. 바로 뒤질 뻔했는데 분노로 조금 살았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함정은 없습니다. 이게 함정이 아니면 뭐지? 26피에 엄청 아프네. 몸풀기 분노덱. 이거 되게 분노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대검이라도 써야 되나? 대검 쓰면은 데미지 얼마나 오르지? 34렘?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지옥불.
지옥불 빨다 주시마. 답은 지옥불이다. 분노 경로? 아이 뭐하냐고. 아니 이 뭐야 이거. 아니 덱 왜이래. 개빡친 덱. 성격 파탄 덱. 엔딩 나온 거 맞습니다. 오작인요. 분노로 좁혀야죠. 아니 이걸 지금 쓰라고 주는 겁니까? 네, 미쳤습니까 휴먼? 왕관은 좀 애반 것 같은데 식상밖에 없네. 엘리트 가면은 상태 이상 들어와서 답이 없다. 일반 몹밖에 못 잡겠다. 전장 박치기 난타. 그냥 위장크림이나 살까? 어차피 지옥불로 다 지울 것 같으면은 실력 봐.
연타도 하나 쓰자. 와, 36방어. 근데 아무도 안 때림. 쓰레기. 게임 드로우에 뭔가 있다. 드로우 주작이다. 강정. 일만은 제트 맞겠죠. 뭐 알 수 없지만, 아니 알 수 있겠지. 그게 제트가 아닌 뭐겠어. 그런 걸로 합시다. 참호다, 참호. 잔혹성도 있다. 참을 참. 참호, 참호. 누굴 때리지? 장화잖아요. 경로도 빨리 강화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지옥불 귀각이지. 가면 민포 대검. 보스전에서 대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로, 그 다음에 전투체면이 제일 나으려나? 아니야, 너무 얇으니까 전투체면 하나만 쓰고. 아니 근데 분노 좀 들어가면은 전투 하나 더 필요하긴 한데. 흘레? 지옥불? 전투체면이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사무 대검. 아, 이게 병번개가 나오네. 전체택 두 장까지 잡힌. 이제 악마의 영상 쓰고 가면 되겠지. 대검도 강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액이다. 유성 버릴까? 이도류. 장화를 버리고 재물을 챙긴다? 한계 돌파? 사일런트 죽었습니다. 위장크림이나 가져갈 것이지. 돌리의 거울까지 나왔네. 이거 코끼리라서, 아니 저거 석상이라서 포션 벨트도 진짜 괜찮아 보인다. 엘리트 갈까? 핸드 상태다. 위험하다, 위험해. 아, 일단 모자라다고? 야, 미쳐. 진짜야? 잘못 본 거야? 진짜 일단 모자라? 아니지, 잘못 본 거지. 110? 112뎀이야? 102뎀이 아니야? 112뎀이지, 이거. 놀래라. 그럼 이제 악마의 영상 강화하면 되나?
노가리라. 타락? 웬 타락? 연타 쓸까? 나 노가리라서 플러스로 들어왔다. 이제 강타 쓰고 좁히는 식으로 약간 살살 간 보다가 한 방에 보냅시다. 그냥 카드가 얼마나 잘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분노 조절 중입니다. 참아야 한다. 때리면 분열인데. 연타까지 들어가면은 열. 어플도 났어. 무적이 낫지 않을까? 무적특, 무적 아니. 룬피나 벨벳 초커 둘다 괜찮아 보이네요. 룬피 지옥불 개꿀이잖아. 악마의 영상 타이밍도 잘 잡을 수 있고. 무적 타이밍도 잘 잡을 수 있고. 눈피로 지옥불 킬가 빨리 보는 게 좋아 보이는데. 코스트는 언제나 모자라죠. 블리트 적 있네. 왜 저딴 데 있죠? 불편하네요. 채에서 머리 아플 때 진짜 답답하죠. 약을 먹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약분까지 나왔네. 약분도 룬피라서 편안하긴 한데. 산토. 연막탄 저기 엘리트 가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지옥불 시원하다. 뜨뜻한 지옥불. 강정보다는 스킬포션이 낫겠지. 완타 위압. 진짜 너무 좋게 나왔다 이거. 세상에 행복한 고민. 타격 지읍시다. 수비는 아이언클레드 입장에서 지울 수 있는 상황이 많어. 단순히 대충 지옥불 갈리면 되겠지. 파벌 몸박이요? 괜찮을 것 같긴 해. 경로 참호 몸박. 저거 분노보다는 몸박이 낫지. 무적 참호 몸박 이것도 되고. 무적 참호 몸박이 그냥 이더스가 아니라 이게 룬피 때문에 확실하게 가능해. 이게 강타 안 나오나? 아이고, 몸박이 안 나왔네. 이제 킬가 나오나 혹시? 안 나오지? 나오나? 9장이야? 아 나오는구나. 전투체면 수면. 안 써도 나오는구나. 마티로시카. 이제 연막탄이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다. 필요 없으려나?
여기 상점은 없어요. 아씨, 백년포즈. 아, 왜 병불꽃이 안 붙고. 병래기 진짜. 아이 꺼져요. 아이 돈만 많아 쓸데없이. 역시 포션은 좋아. 지옥검 북할, 북할 드디어 나왔네요. 근데 이거 북할 넣는 게 좋을까? 연타 두 장의 머금인데. 킹짱 같아. 끔찍. 으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대걸레색 진짜. 불조약으로 분노 좀 채울까? 저거 근데 3코스트로 불조약 쓰기가 조금 그래. 근데 경로랑 몸박이 0코스트라서 저거 두개 돌리면서 참호 돌릴 것 같으면은 3코스트로도 어느 정도 할수 있긴 하지. 그래서 강화도 할수 있고. 킹라는 지금 몸풀기가 더 빨라요. 아마도. 불조약 어떡하지? 불조약으로 분노도 지울 수 있는데. 근데 코스트 한개 여유가 별로 없긴 해. 차라리 진끈이 편할 텐데. 괜히 핸드만 터지겠다.
참특 가시의 연타다든. 아 근데 진짜 징끈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에이, 가시들 진짜. 아우. 경도 하나 더 없을까? 방어도 챙기려면은, 아, 근데 이제, 드로우 감당도 힘들겠다. 아 분노 진짜 씨. 아 분노 분노 짜증난다. 20딜이지? 까마구 장시룸. 생각해보니까 쟤는 쉬는 턴 없이 매턴 때리니까 악마의 영상 쓰기가 하지만 매턴 악마의 형상을 보고 있지.
포션까지 쓰면 이거 희각 나오지. 근데 딜카드가 안 남는다. 대검 딱 하나 남네. 사실 몸박대기였습니다. 돈으로 한 것이기. 어떡하지 이거? 악마 영상 바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은안 줘. 포션을 다음 층에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서요. 아, 경고 다 빠졌네. 여기서 의도마저도 피가 차긴 차니까. 이거면은 잡을 수 있긴 한데, 방어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한다. 아프다. 경로 어디 갔어? 분노조절 잘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힐 해야 되나? 14 힐이면은 힐 할만하긴 한데 강화할 카드가 무장해제랑 무적 정도네. 둘다 강화할 만하지. 특히 무적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무장해제? 창과 방패선도 봐야 되는데. 아, 돈왜 700원이나 있어? 800원. 인공물 쓰기 전에 바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장해제 인공물에 막히기 때문에 첫 타에서만 저게를 뽑아가 있는데. 타락. 일단 뭐다 사야지. 저거 쥐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가 좀 간유물이긴 하죠. 알약은 있는데 파워 카드가 악마 영상밖에 없네. 경도 분노. 에, 뭐그 정도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흘려보내기 강화 안돼 있는 게 너무 아쉽다. 뭐 당연히 강화가 안돼 있지만, 연타 하나 더 살까? 어떡하지? 어차피 돈 남잖아요. 살 것도 없는데. 100개나 사갈까? 와, 기념품.
여기다가 지옥불을 받긴 해야 될것 같아. 계산 잘못했다. 엥. 신속 포션은 적었담시. 저거 돌아가는 거지. 왜 이번에는 핸드가 안 맞지? 한장덜 뽑은 게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35딜. 90대. 딱댐인가? 한턴 꽁으로 달렸네. 아, 여기서 이거 먹을 걸. 아, 미쳤어? 타일 수가? 아, 타일 속이면 안 되네. 다리 점투각인데 이거?
마사지 받았다. 와, 유튜브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거 죽은 거 같은데? 다리가 나왔어야 했나? 이건 발사? 아 하지마. 핵 경이 반했어? 아 뭐 하는 거예요? 경도로 막을 수 있나? 아 근데 두 턴 더 때려야 되는데 이거 두 턴 버틸 수 있을까? 응, 안 돼. 하, 맥댐즈야. 근데 발휘해도 힘들지 않으려나? 뭐 일단 발휘가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악마의 형상을 써야 되지. 아, 그냥 지옥불 다 날려야 되나, 그냥? 형상 없으면은. 딜 안 나올 텐데. 아 그래 사모음박이지. 야 뭐 고민했지? 야 뭐 고민했지? 사모음박인데?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아이 분노 꺼져. 분명 아까 분노가 캐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꺼져. 세상에. 이게 이렇게 돼? 너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생성된 다리가 이걸. 네, 거의 뭐 할 만한 거 다 했네, 되게. 점토 없었으면 뒤졌다. 저거 스킵 안 했는데요? 저게 단데? 뭐요? 스킵 안 했는데? 점토가 다 했다.